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는 10대 후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 누군가를 죽인 악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죽였어. 범죄자만 보더니 정말 미쳤어?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는 이 난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아버지와 아빠, 그렇게 확신해? 왜? 그의 완벽한 딸. 대체 왜? 아빠로서 믿고 싶은 마음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경찰로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 MBC 새 금토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장태수 역을 맡게 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 장태수. 살해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어. 상황을 판단하는 탁월한 눈썰미. 범인의 목적은 하나였을 거야. 처음부터 시체를 처리할 작정을 온 거야. 잔혹한 사건 현장에서도 전혀 평정심을 잃지 않는 포커페이스. 그리고 탐문을 할 때도 어제 물 청소를 하다 넘어져서 상대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까지. 거짓말이야. 다 흔적 같은데. 그런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으니. 팀장님 피곤하시겠어요. 홀로 딸을 키우게 되면서 그간 소원해졌던 관계를 회복하려는 태수. 마음과 달리 두 사람은 자꾸 어긋나기만 하는데요. 할머니 부른 저희가 뭐야? 저희?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딸의 이중생활까지 알게 됐죠. 두 달 됐네요, 그만둔 지. 장하빈이요? 그런 학생 없는데요. 범죄자보다 더 파악하기 어려운 딸의 행동 패턴에 태수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대포차 빌린 여자의 신원 나왔어요. 그러던 중 조사 중인 사건에 딸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게 왜 여길? 부녀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이 인물의 비극은 그 의심의 초점을 가족의 의심으로 화살을 돌리는 그런 인물이에요. 아,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장태수 팀장님 딸이에요. 비밀을 지닌 태수의 딸 장하빈. 앉으세요. 아유. 예쁜 얼굴만큼 마음도 예쁜 그야말로 완벽한 엄친딸인데요. 누가 그 아빠의 그 딸 아니랄까봐 상대를 관찰하는 능력까지 쏙 빼닮았습니다. 그런데 싸울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이 거짓말을 늘어놓는 하빈.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아빠뿐인데요. 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성민아, 네가 죽였어? 하빈이라는 인물은요, 아빠를 닮아서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남다른 인물이에요. 과연 하빈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범죄행동 분석팀에서 일하게 된 이어진 경장입니다. 냉철한 분석력을 지닌 엘리트 프로파일러 이어진. 아, 근데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가 동안이라서요. 동안 비주얼의 소유자이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우선 파악하고 증거의 공백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보다는 사실, 사람보다는 사건을 우선시하는 타고난 경찰인 그녀. 경찰 잡지에 기고하시는 컬럼 잘 보고 있습니다. 인선됐고. 장태수라는 인물을 굉장히 동경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념들이 무너지게 되죠. 태수의 눈에 들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보라니까. 어쩐지 그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한데요. 심지어 뭐 잡은 거야? 선배님 말씀, 팀장님께서 확신하시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악이네.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속을 알 수 없는 직장 상사와 제가 진짜 사랑하는 캐릭터인데 라이즈라고 친구가 안 물어봤어요. TMI 뿌리는 동료 사이에서 평탄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이어지는 문제적 캐릭터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프로파일러 구대홍. 지금 아니요. 사탕 한쪽도 나눠드시는 친절은 기본. 취미가 다꾸하는 거예요. 다이어리 꾸미기요. 어릴 때부터 일기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개 스티커 붙이고. 줄고 없는 매력을 지닌 이 남자. 구경정은 관련 없는 전공 석사까지 마쳤는데 경찰 왜 됐어? 그 어쩌다 보니까 됐네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요. 보는 사람 무장해제시키는 사랑스러운 말투부터 눈치가 좀 없으신 편이죠?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경찰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문제적 캐릭터 대홍. 어지는 무언가를 분석하고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성품을 가진, 그래서 어진과의 시너지도 있을 것 같고요. 저 분명히 보이는데 저, 어? 왜 초기 와? 분명 뭔가 있는 캐릭터들 간의 케미도 궁금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더 중요한 일이 뭔데요? 바로 모두가 궁금해하는 스토리를 공개하는 일. 그러니 채널 고정.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한 프로파일러 태수. 고등학생쯤 됐겠네요. 팔꿈치 뼈 붙은 상태로 봐서는 만 16세 이상. 나이만 짐작할 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봐야죠. 내가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이거 지금 살인사건입니다. 예? 더 중요한 일이 뭔데요? 야근하는 동료들을 뒤로하고 외동딸 하빈이의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 칼퇴한 태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렇게 이쁘게 생일상 차려놓고 딸을 데리러 간 학원에서 태수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 달 됐네요, 그만둔 지. 안 그래도 하빈이가 갑자기 그만두겠다 그래서 저희도 아쉬웠거든요. 미처 몰랐던 사실에 당황한 것도 잠시. 네, 확인 감사합니다. 프로파일러답게 일단 딸이 보낸 문자부터 확인해보는데 때마침 걸려온 전화. 네. 받아보니 딸이 파출소에 있다는 소식이었죠. 이름? 장하빈이요. 아이고, 학생이 말이야. 싸움 잘하네. 또래 아이들과 싸움을 벌여 조사를 받고 있던 하빈. 손에 낀 결혼 반지와 주먹부터 나가지. 벽에 붙어있는 카네이션을 보고 상대의 심리를 파고듭니다. 아빠 때문에 안 배워본 운동이 없어서요. 맨날 보시는 게 강간범 아님 살인자니까. 경찰이셔? 네. 어릴 때부터 아빠가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모르는 사람 조심해라.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보호할 줄은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건 경찰의 호감을 사기 위한 빌드업이었으니 싸울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보호만 한다는 게. 일하라네. 저 X아이 같은 년이. 조용히 하네. 그때 아버님 되시죠? 예. 연락을 받고 도착한 태수. 무슨 일이야? 그 현장에서 도난된 핸드폰 몇 대가 발견됐는데 서로 자기 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 가출 상태에 보호 처분까지 받았던 애들이긴 한데. 가출한 아이들과 어울린 것도 모자라. 그 현장은 어딥니까? 모텔이에요. 가서는 안 될 곳에서 싸움까지 벌이다니. 왜 갔는데?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네 의지로 간 게 맞냐는 거야. 일단 진위 여부부터 확인하는데. 나중에 말하면 안 돼? 무표정한 딸의 얼굴에서 거짓의 징후를 발견하는데요. 아빠가 차려놓은 생일상 대신 굳이 샐러드를 꺼내오는 딸. 너 그동안 뭐라고 돌아댕긴 거야? 모텔 왜 갔어? 딸에게 범인 취조하듯 몰아붙이는 아빠. 지금까지 아빠 없다 치고 살았어. 근데 이제 와서. 아빠의 냉담함에 끝내 자리를 피하는 하빈. 차갑기만 한 딸의 태도에 생일 파티는커녕 준비한 선물도 전해주지 못하는데요.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적 없어. 핸드폰도 제대로 훔친 거고. 의심스럽게 짝이 없는 변명은 둘째치고. 장하빈. 보란 듯이 집까지 장하빈. 나가는 하빈. 거듭되는 딸의 돌발 행동에 태수는 당황합니다. 너 지금 대놓고 가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 난 그 수학여행을 간다고 얘기 좀 하지. 천하의 프로파일러도 딸 앞에서는 속수무책. 친해지려 노력할수록 딸은 한 발 더 물러나는데요. 왜? 훔친 핸드폰일까 봐? 속을 알 수 없는 딸의 심리를 파악해보려 하지만 차라리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쉽지 사춘기 딸의 프로파일링은 너무 어려운데요. 거짓말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믿어줘야 하는 것인지. 태수는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렇게 수학여행 떠난 바로 그날 밤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고 이번엔 야산 창고 안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는데요. 친구 들어온 창고 확인했는데요. 여기 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수팀에서 추정하기로는 혈흔량이 2리터가 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살인사건이네. 지리상으로는 차량을 이용한 범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든 시체부터 찾아. 시신 없는 살인사건 기자들 냄새 맡았다간 귀신같이 달려든다. 태수는 이 사건에 관심을 보입니다. 맞아, 소정렬.
이 사건까지는 조사 후보하겠습니다. 아, 그 얘기는 끝난 거 아니었나? 후임자까지 뽑아놓고. 분명히 제가 할 일 있을 겁니다. 곧바로 현장 조사에 나선 태수와 신입 프로파일러 어진과 대홍. 그냥 각자 알아서 편하게들 봐. 나 신경 쓰지 마. 근데 범행 도구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혈흔이 하나도 안 나온 거 보면은 뭘 닦은 흔적도 없고 계획적인 범죄 같아요, 느낌이. 정리해야 할 게 산더미인 가운데 하빈의 담임에게서 온 전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다름이 아니라 하빈이가 자습에 안 나왔다는 연락을 받아서요. 아니, 저 오늘 수학여행 마지막 날 아닙니까? 하빈이 수학여행 신청 안 했는데요. 오케이. 내 전화번호 하나 부를 테니까 위치 좀 따져. 최대한 빨리. 딸 휴대폰 위치 추적에 나섭니다. 생활 흔적이 남은 곳들은 다 타버려서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 급하게 틀다가 나무에 치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래 흔적을 봤을 때 피해자가 떨어진 것 같고요. 딸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때 딸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를 전송받은 태수. 이 사건에 딸이 연루되어 있음을 직감한 그는 의심과 확신의 경계에서 이거 왜 여길 끝까지 진실을 추적할 수 있을까요? 이 독심이란 배신자 꼭 해보고 싶었고 운 좋게 만났어요.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되게 꼼꼼한 드라마예요. MBC 금토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10월에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가 죽였어? 대답해. 감춰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과 경찰의 양심 사이에서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빈아!